문재인 대통령께서 어제 한미 정상회담을 마치고 귀국하셨습니다. 안보와 경제 전 분야에서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한미 관계가 이전과는 질적으로 다른 전면적인 변화의 계기, 즉 전략적 변곡점에 들어선 것으로 평가합니다. 무엇보다도 대한민국의 위상이 달라졌습니다. 여러 의전과 배려에서도 드러났습니다만 한미 양국이 관련 의제를 넘어 미국의 글로벌 산업 정책이나 백신 공동 생산 등 세계적 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핵심 파트너가 되었다는 점에서 열심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선 대북 정책에서도 최선의 내용, 최적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대북 관계에서는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성명을 기초로 외교적 대화로 풀어가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이란을 국제사회에 복귀시켰던 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의 사례처럼 단계적 실용적 유연함은 앞으로 대북정책의 돌파구를 만들어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판문점 선언 비준 동의안 문제는 정부 측과 긴밀히 협의를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상회담 전까지만 해도 인권 특사를 먼저 임명하느냐, 회담에서 인권 비판을 하느냐 등이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나 바이든 정부의 일관된 신호는 북한과의 대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특히 인권 대표보다 성 김 차관보 권한대행을 대북정책 특별대표로 깜짝 지명한 것은 외교적 방법 중심으로 대북정책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강한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전문가이자 대북관계의 모든 역사적 사건에 있어서 성김 특별대표는 지금 당장 일을 시작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입니다. 제가 인천시장 시절 때부터 아주 많이 소통을 해왔던 분인데 긴밀히 협의해서 북미관계, 남북관계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습니다. 다시 기회가 싹트고 있습니다. 코로나 백신, 기후변화 등 바이든 정부의 우선순위에서 밀렸던 북한 문제를 핵심 의제로 끌어올린 것, 판문점 선언과 싱가포르 합의가 기반된 것, 점진적이고 실용적인 관점으로 대북 관계가 시작되는 것, 이 모든 기회를 살리고 한반도의 평화를 이끌기 위한 최선을 다했던 우리 정부의 성과입니다. 21일 오전에는 미 연방 하원의 한반도 평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지난 11월 민주당 한반도 TF 차원의 방문 시 만나서 함께 논의했던 브래드 셔먼 의원이 주도했 한 법안입니다. 셔먼 의원은 이 법안을 발의하면서 오늘의 발의가 내일 평화로 이어지지 않지만 그 방향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의원 법안 발의대로 워싱턴과 평양에 북미 간 연락사무소가 설치되는 진전이 있기를 기대합니다. 민주당은 그 시작을 결실을 만들기 위해 문재인 정부를 적극 뒷받침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늘은 국내 모든 지방정부가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선언에 나서는 날입니다. 17개 광역자치단체 및 226개 기초자치단체가 2050 탄소중립 달성을 목표로 공동행동에 돌입하는 것으로 의미가 큰 날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도 대한민국 탄소중립선언을 통해 2050 탄소중립 실천에 정부의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뜻을 밝히신 바 있습니다. 대통령 직속 2050 탄소중립위원회 출범도 목전에 두고 있습니다. 민주당도 탄소중립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정부의 2050 탄소중립 전략을 적극 뒷받침해 오고 있습니다. 탈탄소, 탈석유, 탈가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브릿지 에너지원에 대한 연구 개발도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4일 청와대 회동에서 SMR 스마트 원전에 대한 브릿지 에너지의 의미 그리고 한미협력으로 중러를 견제하는 제안을 한 바 있는데 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잘 반영이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미국 바이든 정부도 탄소 중립화를 위해 SMR 분야를 전문적으로 연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와도 긴밀히 협력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지방정부의 탄소 중립 선언이 새로운 출발과 전환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민주당 탄소 중립 특별위원장으로서 2050 탄소 중립 목표를 위해 적극 연대하고 협력해 나가겠습니다. 42년 만에 우리나라 미사일 주권을 완전히 회복함으로써 국방력 증강에 획기적 진척을 이룬 것은 또 하나의 큰 성과입니다. 미사일 사거리 제한은 2001년 김대중 정부 때 300km, 2012년 이명박 정부 때 800km로 늘렸던 것이
이번에는 완전히 폐기돼서 제한이 없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로써 우리나라는 인공위성을 쏘아 올릴 수 있는 기술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큰 장애물을 넘을 수 있게 되었고 우리 힘으로 우주 시대를 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북핵 미사일 위협뿐만 아니라 미래의 잠재적 위협에 대비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큰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앞으로는 전시작전권 회수하고도 같이 연결돼서 우리 군사주권이 확립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주를 선점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 앞으로 미래 강군을 향해 나가야 됩니다. 한미일 미사일 지침 폐기를 시작으로 우주 개발에서도 우리 대한민국이 앞서갈 수 있도록 뒷받침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